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탑그룹 성공스쿨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지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 시스템 중에서 7코어, 네,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강사님은요, 애터미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에요. 월 소득 3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의 강의를 들으면 더 쏙쏙 귀에 들어오겠죠. 네, 여러분, 가슴에 문을 활짝 여시고 성공의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멋진 강사님,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로얄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매우 바쁘셨죠? 아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시스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과거에 애터미를 제가 만난 건 어느덧 11년 됐어요. 만나기 전에는 제가 식품 유통업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애터미를 만났어요. 식품 유통업을 하면서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생활에 조금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 제품에 반하고 또 제품의 매료가 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가장 친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부터 애터미를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에게 정보를 받았던 분들 중에 지금 제 좌우에 리더로 우뚝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애터미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느덧 저는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로얄 마스터 이렇게 해서 성공자의 어떤 그런 반열에 제가 섰습니다. 제 삶은 바뀌었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 삶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나누고 싶은, 이제 가까운 형제들부터 나누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멀리는 전 세계 선교 사업 하는 데 이르기까지 정말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성공자의 어떤 그런 위치로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와, 저 이재율 로얄처럼 빨리 저도 성공해서 수억씩 가져가는 그런 성공자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너무나 큰 간절함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븐 코어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업 설명 그리고 후속 관리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애터미에 대해서 열정과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우에 대한 그리고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조금씩 더 업이 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대는 어느덧 사실은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지금 매우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그런 때이죠.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 그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줄만 알았는데 요즘에는 델타 플러스 그죠? 델타 플러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종에 또 변종이 나오죠. 그래서 어쩌면 백신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맞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팬데믹에서 이제는 엘데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팬데믹에서 엔데믹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감처럼, 그죠? 독감처럼 코로나가 토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매우 지금 노력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우리가 계속 맞으면서 독감 주사 맞듯이 맞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내다 보면 생명에는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래서 백신처럼 저 독감처럼 조금씩 이렇게 앓는 정도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 버리고요. 모이는 방법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을 하잖아요. 유통의 방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통의 방법까지, 그러니까 소비하는 패턴, 소비하는 방법까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바뀐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애터미를 아주 멋지게 여러분들을 홍보하고, 또 그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트워크에 대한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누구한테든 접근해서 애터미를 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사업 설명, 쇼도 플랜에 대해서 강의를 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끊임없이 하죠. 저도 애터미 11년 전에 사업 설명회를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아는 만큼 얘기하죠. 아는 만큼.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는데 촉촉하니 너무 좋았다. 정말 좋았다. 이 좋은 제품 나 혼자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 다 쓰게 하겠다.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했겠어요? 저희 누나에게, 이양숙 본부장한테 얘기했죠. 이제 그게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이 다른 게 아니죠. 1대1.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아는 만큼, 체험한 만큼 자신감 있게 누구한테든 애터미를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소개하는 거. 이게 사업 설명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사들이 무대에서 또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게 사업 설명의 전부가 아니고요.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대형 버스 대절에서 세미나장 갔잖아요. 거기서 3분 스피치를 돌아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싫었어요. 어떤 사람도 스피치 시키면 그게 싫어가지고 두번 다시 안 가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3분 스피치가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업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분 스피치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 왜 애터미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내 꿈이 뭔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만 안 되고요. 이 사업 설명회는 많이 할수록 됩니다. 좋습니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다 보면 하루에 10번, 20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끊임없이 그만큼 많이 듣고, 또 많이 미팅에 참석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제품 많이 체험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어쩌면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비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 대신 누구든 만나든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하겠죠. 좀더 업그레이드되게, 좀더 그들에게 유용한 메시지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품 체험도, 다양한 제품 체험담도 얘기해 줄수 있겠고, 그리고 오토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많이 하는 거를
적극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사업 설명을 자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도중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계기는 뭐냐면 스폰서와 함께 하는 겁니다. 스폰서와 함께 하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 고객에게 스폰서와 함께 하는 이런 시간들이 갈수록 필요로 하죠. 이유는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애터미 소개할 때 그죠? 저보다도 더 애터미를 멋지게 사업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위에 업라인 스폰서로부터 좋은 애터미의 정보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팀워크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파트너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호일러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 사업 설명회 하는 경우가 점점 비중도 커지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 소비자에게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애터미 나의 파트너로, 나의 멤버십으로, 사업 멤버십으로 이렇게 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호일러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STP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은 그 중에 그렇게 스폰서한테 소개하고 싶은, 스폰서한테 자랑하고 싶은, 정말 스폰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스폰서의 역량을 활용해서 사업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대상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명 정도 여러분들이 애용자 사업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대여섯 명, 10여 명 정도는 애터미에 관심 갖고 사업자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그런 어떤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이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라고 그러죠. 지렛대의 원리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호일러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호일러 지렛대의 법칙이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에 보니까 브릿지 나 초대자 내가 있죠. 근데 거기는 돌멩이 하나고요. 고객은 돌멩이 큰 돌멩이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1대5로 다섯 명 앉혀놓고 호일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많이 만들어내는 소비자를 내가 가능하려면 멤버십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능하려면 반드시 스폰서의 역할, 스폰서의 역량이 함께해야 이런 멤버십을 내가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소유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의 어떤 이 그림을 통해서 호일러 이 스폰서의 어떤 역량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일러 법칙이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호일러 법칙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가장 중요해요? ABC, B, 브릿지, 납니다. 초대자예요. 초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자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멤버십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지면 이 호일러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잘 말씀을 드리고 알려야 되겠죠. 자, 내가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에 플러그 되어 있는 스폰서의 역량을 내가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스폰서 도움을 내가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한 내 사업에 스폰서를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스폰서의 소중한 그 노력과 그죠? 함께한 그 시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결과를 맺으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시, 그죠? 고객이 이 스폰서의 이 그 애터미에 대한 이런 어떤 비전, 이것이 정확하게 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 프로모션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한 몇 개월, 1년 나중에 보니까 그때 이 스폰서님은 멋지게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다지 멋지지도 않았어. 그럴지라도 아주 멋지게 소개하셔야 돼요. 훌륭한 애터미 사업자로, 성공자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정말 길을 정긋하니 정말 경청한 그런 어떤 태도로, 자세로 임하겠죠. 준비, 마음의 준비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스폰서님이 시간 내기 참 어려운데 한번 미팅을 이렇게 성사시키려고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 만나기 전에 어쩌면 그 고객에게 여러분 스스로 누가 브릿지 B가 이제 초대자가 최소한도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정도 몇 번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조건이라든지 또 이상현 박사님의 좋은 강의 이런 건 몇 개 정도는 이렇게 해서 듣도록 하고 그리고 이 호일러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객도 그죠? 그 미팅 자리에 그만큼 준비된 미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초대자는 스폰서님에게 이 고객에 대한 프로필을 그가 어떤 사람이고 애터미는 어느 정도 제품을 체험하고 어떤 비전 가운데 있고 또 이분이 뭘 궁금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또 스폰서한테 전달하게 되면 스폰서님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겠죠. 아주 맞춤형으로 준비하겠죠. 그런 준비 가운데서 이 미팅이 성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ABC 이제 역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한 초대하는 그죠? 브릿지 역할하는 B. B는 또 어디서 만날 건지, 시간은 그죠? 언제 어디서 만날 건지, 이 장소 결정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그죠? 월요일이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아니면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한 날로 정하지 말고 한 이틀 정도 둘 중에 한 날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고객들이 거절을 못하죠. 언제 시간 돼? 한번 물어봐버리면 나 그날 안 돼.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시간 내줄 수 있는 요일이 월요일하고 수요일인데 그것도 오후 한 3시쯤 되는데 네가 어느 시간이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수요일이 좋겠다 결정하겠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디테일까지 해서 시간과 장소는요 가급적이면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어수선한 장소 말고 정말 조용히 미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선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그리고 고객과의 서로 이렇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대자는 여러 다양한 어떤 각도의 시각에서 배려하고 또 관심도 갖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초대자가 그 어떤 미팅에 있어서 매우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고객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옆에서 경청해주는 그런 어떤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들이 초대를 했어요. 바로 위에 스폰서가 세일즈 마스터거나 다이아몬드 마스터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쩌면 회사 소개라든지 어떤 애터미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틀리게 얘기했어도요. 그냥 옆에서 묵묵히 계셔야 되겠죠. 지적질하면 안 되겠죠. 그걸 수정하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은 아주 스폰서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 스폰서의 이그 강의라든지 이런 전달 어떤 메시지가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어떤 그런 정말 분위기를 여러분들 초대자가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호일러 법칙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하는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이 회사를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호일러는 준비입니다. 근데 호일러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뭘 존중하느냐? 대개 보면 뭐 스폰서가 첫 이미지도 굉장히 좋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중해 주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첫 대면하는 거잖아요. 첫 인상, 첫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가능한 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멘트, 첫 멘트 이런 것도 참 가급적이면 상대가 듣고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멘트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미팅이 시작되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존중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스폰서로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브릿지에 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할 수 있는데 집중이시라는 거죠. 경청. 그러면 스폰서가 그 자리에서 자기 얘기만 쭉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폰서도 이 고객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경청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요. 호일러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사업 설명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미팅 시 주의할 점들이 여러분들 이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스폰서를 충분히 프로모션한 상태에서 고객을 스폰서에게 인사시킨다.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나오죠. 초대받은 사람을 홀로 두지 말기. 당연하죠. 뭐 이렇게 앉혀놓고 본인은 핸드폰 들고 나가서 통화한다든지 이런 결례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늘상 여러분들이 쭉 보던 건데요. 여기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거예요. 준비된 초대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초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거냐면 가능한 한밥 먹는 자리 피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숍 자리도 피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의 샵에 가서 사업 설명회 하는 거 이거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바로 옆에 샵이 있다든지 그런 거기 옆에 어떤 공간, 조용한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다.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팅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미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팅에 있어서 다음 미팅, 다음 초대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미팅은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정말 성공적인 미팅이라고 하면 반드시 다음 약속, 미팅을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사업 설명 회 미팅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후원입니다. 후원인데 후원하면 여러분들 매우 어려워요. 후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후원은 알고 보면요 서로 신뢰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거기에
잘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래서 신뢰가 점점점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전을 업시키는 일이 후원인데, 이 후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원을 잘하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채색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해요. 진정성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진정성으로 돼야 된다. 이번에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하셨어요. 애터미 사업을 좀잘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좀 착해야 된다. 좀 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과거에 학창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부 중에서 도시락을 늘 고구마를 싸우는, 도시락 싸우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자존심에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그랬대. 친구야, 난 진짜 고구마 먹고 싶다. 정말 고구마 먹고 싶은데 내 도시락 한번 바꿔서 먹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도시락을 바꿔줘서 그래서 고구마를 먹게 됐답니다. 근데 고구마를 먹고 집에 오는데 하굣길에 너무 허기지고 힘도 없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구마 먹고 한 끼를 고구마로 때우고 공부하는 저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늘 고구마 싸와서 그냥 고구마 먹으면서 그저 당당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먹는 모습이 너무 더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바꿔 먹고 했다고 하면서 어때요? 제가 조금은 타고난 착함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을 했어요. 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 대부분 다 착하게 태어나죠. 근데 환경 속에서, 그죠? 착하게 끊임없이 내가 좀 손해보고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말 조금 영악하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양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두 번째는, 진정성 중에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함이죠. 근데 착하기만 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성실하다. 정말 꾸준히 이 일을 해내야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몰입을 하자, 집중하자. 그래서 좀 착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업자로 후원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사업을 잘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면 우리가 많은 소비자를 누구든지, 그죠?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사람이면 다 소비자입니다. 누구나 다 소비자입니다. 근데 어떤 나이는 사업자로 후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오디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디션도 좀 봐야 되겠다. 오디션 보는 이유는 뭘까요? 좀 인품도 좀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평판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고, 그죠? 주변에 어떤 이미지로 살아와 있는지 이거 좀 보고, 그리고 집중을 하자. 되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이 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거든요. 그죠? 똑같은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전개될 때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그 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하는 차이는 꽤 큽니다. 생각의 차이도 크고요. 그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모습, 자세, 태도 다 다르죠? 이거를 다 우리가 일치를 시켜가는 일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의 결과를 잘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처음에 우리가 사업자를 컨택할 때 좀 평판이 좀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서 보면 계속 만나서, 그죠? 계속 만나 사업 전개에 전개를 업시키기 위해서, 그죠? 사업 비전을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계속 만나면서 점점 애터미 사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또 팀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이게 후원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더 집중하는 게 우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유리하다. 근데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이 다음 미팅, 다음 만남 약속 잡을 때 항상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 건너 하루 정도는 만나줘야 됩니다. 사업자들인데 여러분들 출근하면 어떻게 해요? 늘 상사하고 본인하고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애터미 비즈니스 하는데, 그죠? 스폰서, 나 파트너 자주 만나야죠. 매일 만나야죠. 매일 출근도 해야 되죠. 하이터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남을 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자주 만나는 후원을,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전화로 초창기 때는 우리 그런 게 많았어요. 전화로 막 애터미 사업사람 다 해버렸어요. 전화로 좀 친하다고 전화로 다 해버렸어요. 친하니까는 말이 어떻게 돼요? 그냥 쌍시옷이 왔다 갔다 해버리죠. 야, 내가 해봤어, 됐어, 알아, 그러면서 다 끝나버려, 쪽내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전화로는 약속만 잡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정성 있게 전화도 하셔야 되겠고, 만나자. 너 어쩌면 네가 밥 사야 될 거야. 차 한 잔 네가 사면 될 걸. 한번 만나지 뭐. 이러면은 그가 궁금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 APPO 정말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오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회사를 우리는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밥 사야 됩니까? 밥을 얻어먹어야죠. 대접받아야죠. 차도 대접받아야죠. 당당하게 그렇게 만나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사업이라고 해야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약속 잡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야, 밥 좀 사봐라. 차 한 잔 사봐라. 내가 멋진 정보 하나 줄게. 너 진짜 너한테는 이만한 어떤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후원도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요. 후원 활동 하셔야 됩니다. 후원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후원의 종류,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질적인 거, 실질적인 후원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후원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는 인지는 못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쩌면 시간적인 후원, 정신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밥도 사고, 그죠? 파트너하고 밥도 사고, 그죠? 차도 마시고,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근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포인트 PV 공유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실질적인 후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내 좌우에 어느 한쪽이든 위에 스폰서의 인맥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후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후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이라는 게 하나의 멘토링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멘토링. 결국은 성공자는, 그죠? 온라인 스폰서는 경험한 이 사업적인 노하우, 이런 어떤 사업의 어떤 방법이나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함께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후원들이 있어요. 제가 태국에 멤버십을 만들 때, 그죠? 처음 만들 때
노정호 단장님이 저한테 그래서 이재열 국장 태국에 같이 가야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예, 했습니다. 못 가요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티켓을 했겠죠. 티켓팅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아침 일찍 출발 전날 저녁에 그 태국에 있는 그분에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초대자죠. 태국에 있는 한국 초대자 그분에게 지금 티켓팅해서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오세요 했더니 진짜 티켓팅까지 들어오시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속이 좋은 사람 속여준다니까 티켓팅하고 지금 전화한 거다. 내일 아침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공항에서 기다릴 줄 알았더니 공항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어느 호텔에 와서 계시면 오후 한 3시쯤에 낮에 도착해서 가까운 데서 점심도 사 드시고 그리고 호텔에 계시면 오후 3시쯤 지나서 제가 그 호텔에 도착하니까 그때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갔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그죠? 그죠? 정신적인 뭐 금전적인 거는 투자 안 했겠습니까? 금전적인 것부터 해외 후원 가기 쉽습니까? 그때는 저도 되게 어려운 때였겠죠? 그렇게 우리는 스폰서가 해외 라인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모험도 필요하고요. 1%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10%, 20%, 50% 키워가는 거예요. 가능성을 키워가는 일에 우리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게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 횟수, 비용 이거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다 투자입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와, 태국에 라인이 만들어지면, 그죠? 우리가 초기에 그 태국에 라인 만드는 데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면, 이런저런 투자를 하게 되면, 100년 동안 매출이 거기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100년 동안 제 인쇄 소득이 나오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일단 우리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절대 계산적인 어떤 주머니를 이 돈을 계산하거나 얍사한 어떤 계산하지 말자는 거죠. 투자한다는 생각, 장기적인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전개했으면 참 좋겠다,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듣는 걸 많이 들어야 돼요. 경청입니다. 많이 들어야 니즈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죠. 그래서 많이 듣는, 공감해 주는. 그래서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어떤 만남이, 미팅이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그래야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잖아요. 내 꿈과 파트너 꿈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 꿈과 파트너 꿈은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에요. 이런 어떤 일치된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유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꿈 얘기 같이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후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내 얘기만 하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 상대를 늘 들어주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거를 함께 해줘야 되겠죠. 공감해 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했던 게 뭐예요? 133이죠. 여러분들 133에 대해서 너무 잘알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이 강동탑에 오셔가지고 133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33. 매일 세 사람을 미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달 동안
끊임없이. 근데 133 후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세 사람 후원을 가라. 리더라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있다면 매일 세 사람 후원을 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인맥이 성공해요? 파트너 인맥이 성공하겠죠. 파트너 인맥이 돌아서 파트너가 성공해 주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은 내 인맥이 양 두 줄에 쭉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의 인맥이 좌우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파트너의 인맥이 좌우로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133을 후원의 133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참 후원의 133 리더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우리 변 총장님 통해서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렇구나. 리더들은 후원의 133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을 했고요. 자, 성공적인 후원의 이그 법칙이 다양하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임계 질량의 법칙에 대해서 늘 제가 생각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임병규 크라운이 전에 그 얘기했어요. 선, 질환, 후, 수습. 선, 질환, 후, 수습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임계 질량의 법칙이 질환 총량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해내야 돼요. 경험하고 축적해야 됩니다. 그 축적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절의 적금 통장하고, 그죠? 긍정적인 적금 통장하고, 어디게 먼저 차요? 거절의 적금 통장이 훨씬 더 먼저 차죠. 거기에 꽉 차게 되면 성공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 위한 이 후원의 이,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할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제품 애용자 되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파트너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다알수 있도록 전제품 애용자가 되셔야 돼요. 제품 뭘 쓰고 있다, 뭘 발라봤더니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수 있도록. 이번에 리더스 클럽 승급하신 6학년 7반, 아주 정말 활기 넘치는 여성 사업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누구를 미팅하러 가든 간에 아자몰에서, 그죠? 멋진 의상을 다 이렇게 몸에 걸치고, 아자몰에서 구매한 옷을 걸치고, 그리고 미팅하러 나간대요. 그래서 만나러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랑하겠죠. 내 맵시 어때? 내 옷이 어때? 내 맵시는 어때? 예뻐? 공감을 이끌어내겠죠. 너무 예쁘다. 언니, 근데 그옷 어디서 샀어? 아자몰에서 구매했어. 아자몰이 어디에 있어? 어디 뭐 저기 명동 가면 있어? 아니야, 내가 모르는구나. 당연히 모르지. 아자몰 인터넷 쇼핑몰이야. 요즘 뜨고 있어. 제품이 4만 가지인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다른 데 가서, 이 옷을 다른 백화점에서 살것 같으면, 한벌살 돈으로 한 다섯 벌살수 있거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와, 그러면 나도 옷을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는 멤버십 제도야. 회원 등록해야 되겠지? 회원 등록 시킵니다. 그리고 아자몰에서 쇼핑하는 걸 가르칩니다. 아자몰을 통해 아주 쇼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60, 70세 되시는 분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60대 중반에 애터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6학년 7반이래. 그럼 얼마나 빠르게 성공한 거예요? 리더스쿨로 빨리 온 거예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나이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자모를 멋지게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옷을 아자모에서 얼마에 판매한다. 이런 어떤 상상력을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불어넣어주면서 고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그렇게 멋지게 성공하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정말 전제품 애용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전제품 애용한다는 게 애터미 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아자몰 드라마 너무 많잖아요. 아자몰 여러분들 마음껏 이용하면서 자랑하세요. 그게 뭐예요? 전제품 애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애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용자, 과거 애용자 말고 아자몰 애용자 여기까지 애용자 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애터미 열심히 전달하세요. 매일 133 하고요. 그죠? 133 매일 실천하세요. 이거 하시면 여러분 성공 못 하겠어요? 당연히 성공하죠. 이 과정 속에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PV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정말 주도적인 사업자라면 여러분들 PV 후원 넉넉히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도 남겠죠? 인계질량의 법칙, 인계질량이라는 게 물이 영도에서 녹잖아요. 그죠? 고체, 얼음덩어리가 액체가 되기까지는 그죠?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영하 50도에 북극에 있는 이 얼음이 그죠? 영도까지 열을 가해서 다운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이 어떤 에너지를 가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인계 질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그죠? 리더스 클럽이 되고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파트너와 함께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계 질량의 법칙.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내가 오토 판매사 되는 그 순간까지 소비자 그룹을 최대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또한 베푸는 거죠. 소비자 고객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심양면 베푸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타고났어. 어떤 분은 타고나가지고 어디 가나 있잖아요. 하다못해 빵이나 아니면 먹거리라도 늘 들고 다니면서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요. 타고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더 이상 안 해도 돼. 더 이상 베풀 필요 없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야, 밥 먹자 해놓고 밥값 안 되고 눈치 보는 사람 있죠? 눈치 보는 사람, 누군가 먼저 내기를 기다리는 사람, 더치페이하게 기다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 푸짐하게 베푸는 어떤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아온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마음을 닫고 있어. 저 사람이 뭔 얘기하면 그래 너나 잘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푸는 쪽으로 물심양면 베푸는 쪽으로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문을 열겠죠.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들 후원 사업도 잘될 거고요. 결국 후원 사업이 잘 되는 게 결국 내 사업 잘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 파트너와 마음 사는 일, 고객으로부터 마음을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들로부터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끼, 무슨 끼예요? 마음 먹기입니다. 마음 먹기. 그래서 마음 먹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사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들 사업이 좀 안 된다 쪽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이 외부 환경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면 또 잘 될 거거든요. 잘 되겠죠. 그러면 외부 환경으로 조금 좀 이렇게 침체됐다 하더라도 내 자신 스스로만 그죠? 리더십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쌓아간다고 하면 축적해 간다고 하면 모소대나무처럼 어느 순간에 빅뱅 폭발하죠. 그러니까 모소대나무가 뭔가요? 정말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다지는 기간이에요. 축적하는 기간입니다. 리더십을 축적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코로나 기간에 어쩌면 이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이죠. 이제 외부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게 또 가능해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모수대나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 멤버십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 기둥 세우는데 1년, 2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대기 만성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그죠? 때가 되면 나도 성공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모소대나무를 늘 생각하면서 먼저 내면의 어떤 리더십 성장, 나부터 성장, 그죠? 이 과정의 시간들이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늘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모소대나무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소비자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 PV에 되게 민감해요. PV로 다툼도 하고요. PV로 굉장히 이렇게 예리해 있는 그런 사업자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PV보다는 나는 뭐 정말 사업자 만들었는데 더 치중하겠다, 이렇게 접근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데 가능한 한, 박항 회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양자택일을 얘기했어요. 소비자도 중요하고 사업자도 중요하고, 그죠? 회장님은 또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가격에 정말 absolute pride, 그죠? absolute quality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소비자도 매우 중요하고 사업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그룹 안에서 사업자를 우리는 우리가 컨택해야 되겠죠. 집중함. 그래서 사업자한테 더 집중하는 때가 오겠죠. 제가 조금 전에 했어요. 좀 타고남도, 타고난 어떤 착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주변에 평판이 좋은 사람. 이 사람에게 정말 집중하는. 그래서 사업자를 세워서 결과적으로 후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파트너도 성공하고, 그죠?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의 세븐코어가 만들어지고, 이쪽의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후원한다고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의 세븐코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완성하죠. 좌우로 한세 사람씩만 멋진, 그죠? 나와 함께 멋진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다 함께 어떻게 될까요? 정상에 서게 되겠죠. 우리 사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동안에 늘 파트너와 마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타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트너 이익이 내 이익이다. 이 팀워크에, 우리 팀원에 들어가는 전체 소득이 내 소득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내 돈. 파트너의 돈, 주머니에 들어간 돈나 몰라. 이래야죠. 되겠습니까? 파트너에 들어가는 소득. 내 역할이 조금 더 들어가서 파트너에 들어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결국은 파트너 성공이 내 성공이죠. 여러분들, 올한해 동안 모소대나무의 어떤 정말 우리 내면에 성장하는 그런 어떤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1대1 미팅, 또 센터 미팅, 또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는 다시금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파트너와 함께 멋지게 올한해 정말 소득으로 여러분들이 멋진 성공자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